안녕 여러분, 와이쌤입니다. 오늘은 토익 수동탭 파트를 완벽하게 정리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만 완벽하게 공부해주시면 수동탭 파트는 더 공부할 필요 없도록 완벽하게 정리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그럼 가장 먼저 수동태의 기본 형태를 정리해 볼 건데요.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의 경우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다면 주어가 목적어라는 대상에게 동사의 행동을 하는 능동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타동사가 들어갈 빈칸 뒤에 목적어가 있다면 능동태로 쓴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목적어를 가져야 할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주어가 동사의 행동을 받는 수동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사의 특성을 이용해서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형태를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의 경우 목적어가 나와 있다면 능동태를, 목적어가 나와 있지 않다면 수동태 형태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리할 내용은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자동사입니다. 토익 필수 어휘들인 이 자동사들은 목적어란 대상에게 동사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의 행동만을 설명하는 동사로 의미적으로 이미 약간의 수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PP라는 수동태 형태로 나타낼 필요도 없고 또 나타낼 수도 없겠죠? 이 자동사들 암기해 주시고 이 동사들은 BPP 수동태 형태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동사의 수동태 형태입니다. 구동사란 특정 동사의 부사나 전치사와 같은 다른 품사의 단어들이 연결되어 쓰이는 동사를 말하는데요. 이 구동사들은 하나의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동사들이 목적어를 가지고 목적어라는 대상에게 동사의 행동을 하는 경우 능동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구들은 수동태도 가능한데요. 수동태로 쓰이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구동사는 하나의 동사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쓰이는 어휘들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죠?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출제되는 경우 묻는 문제의 포인트는 구동사의 수동태가 주어지고 뒤에 빈칸이 위치해서 품사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이때 전치사의 목적어로 착각하지 않고 구동사의 수동태라는 것을 파악해서 부사가 정답인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consist of 이 어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시는데요. 이 어휘는 자동사와 전치사가 결합된 어휘지만 이 동사는 주어가 무엇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는 의미로 이 어휘 자체의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PP 수동태 형태로 나타낼 필요가 없겠죠. 동사의 특징들을 미리 암기해 두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지만 이 주어와 동사의 관계의 의미를 함께 파악을 해주시면 예외적인 부분들까지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리할 내용은 바로 시제별 수동태 형태입니다. 동사의 형태를 묻는 문제의 경우 태와 시제 그리고 단복수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요. 영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쉬운 문제지만 빠르게 정답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이 시제별 수동태 형태를 익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동태의 시제는 비동사의 형태로 파악하실 수가 있거든요. 능동형과 헷갈리지 않도록 이 시제별 수동태 형태들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4형식 동사의 수동태입니다. 4형식 동사는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수동태 형태가 있습니다.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는 쉽게 말하면 받는 대상과 진짜 목적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받는 대상인 간접 목적어를 수동태 주어로 쓰는 경우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이 직접 목적어를 받았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4형식 동사를 수동태로 나타내는 경우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형식 동사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나가 남아있는 경우 무조건 수동태로 보면 될까요? 또 그렇게만 외우시면 안 되는데요. 바로 능동태의 문장에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순서를 바꿔 쓸 수 있고 이때 받는 사람, 즉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로 연결해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치사로 연결된 간접 목적어를 파악하지 못하고 수동태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즉 4형식 동사의 특성도 미리 알아두시고 문제를 풀 때는 문장을 끝까지 보고 그리고 문장의 의미도 파악해서 주어가 목적어의 동사의 행동을 하는 의미인지 주어가 받는 의미인지도 파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직접 목적어를 수동태 주어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내고 즉 수동태 동사 뒤에 간접 목적어는 전치사로 연결이 되니까 이 문제에서는 헷갈리는 내용이 없겠죠? 정리해 보면 4형식 동사들 먼저 암기해 주시고요. 수동태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간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쓰인 경우 직접 목적어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형태를 능동태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그리고 4형식 동사가 능동으로 쓰인 경우에도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순서가 바뀐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주어진 문장을 끝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까지 파악을 해야 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 동사들입니다. 동사 종결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동사들이죠. 그때도 수동태의 형태를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동사들은 사람에게 무엇무엇을 알리다와 같은 의미로 사람 목적어가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것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그럼 이 동사들이 수동태 형태로 쓰이는 경우 이런 형태를 나타내게 되죠. 자, 그럼 토익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드리면 BPP 대절 이 구조입니다. 대절이 주어지고 동사의 형태를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이 동사들은 사람 목적어에게 대리아의 내용을 알려주다와 같은 내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사람 목적어가 없는 이 문제 유형에서는 수동태를 써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제가 미국에서 쓰이는 토익 3초 문제 영상에서 다뤘던 것만큼 실제 미국에서도 자주 쓰이니까 토익에서도 자주 출제되겠죠? 꼭 주의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형식 동사의 수동태의 형태입니다.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가지는 이 5형식 동사들 꼭 알아두셔야 하고요. 이 5형식 동사들은 수동태로 쓰이는 경우 목적격 보어가 동사 뒤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때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이 5형식 동사의 수동태의 형태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요. 또는 보어 자리에 품사를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동사 자리 뒤에 주어를 설명하는 보어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BPP 형태의 수동태가 정답이고 또는 5형식 동사의 수동태 뒤엔 보어가 와야 하기 때문에 형용사를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도록 미리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적격 보어로 to 부정사를 쓰는 5형식 동사들의 수동태의 형태입니다. 자주 출제되고 또 문장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동사들인데요. 수동태의 형태의 경우 이렇게 나타내고 출제되는 경우 동사의 수동태의 형태를 묻는 문제나 혹은 5형식 동사의 수동태임을 파악해서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를 묻는 문제 그리고 동사의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된 경우 BPP to 부정사 이 형태를 파악해서 5형식 동사를 찾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자주 출제되는 토익 필수 문제이고 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확하게 암기해서 빠르게 정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수동태 유형 꼭 정확하게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동태와 함께 어울려 쓰이는 전치사들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수동태는 일반적으로
주어에게 동사의 행동을 하는 행위자를 나타내는 전치사 by를 자주 쓰는데요. 그런데 행위자가 아닌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쓰임에 따라 이러한 전치사들과 어울려 쓰이는데 이때 이 전치사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3초 만에 찍을 수 있는 문제니까 꼭 정확하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토익에서 알아야 할 수동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 완벽하게 공부하셔서 꼭 자기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토익 꿀팁들만 다룬 토익 3초 문제, 그리고 실전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문제풀이 영상, 그리고 토익 필수 어휘들을 다룬 어휘 영상까지 시험 전에 꼭 재생 목록으로 다 챙겨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린 다음 종결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